스플리트 보유로 Ultima에서 보상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스플리트를 사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마트 올리트 앱이 최신 버전인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앱을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앱스토어로 이동하여 검색창에 스마트 올리트를 입력하고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또한 보상을 받으려면 지갑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활성화하려면 잔액에 스마트 코인이 있어야 합니다. 활성화에는 코인 한 개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스플리트를 위해서는 스플리트 계약 실행에 필요한 스마트 코인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앱이 업데이트되었는지, 잔액에 스마트 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갑을 열어보세요. 스플리트를 클릭하세요. 잔액 및 트랜잭션 내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된 화면이 열립니다. 스플리트에 참여하려면 스플리팅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 버튼은 잔액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스플리트를 위해서는 잔액에 스마트 코인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이는 스플리트 계약 실행 비용을 지불하는 데 필요합니다. 스마트 코인이 충분하지 않으면 잔액을 충전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잔액의 코인이 충분하면 현재 스플리트 상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창이 열립니다. 열리는 화면에서 다음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My splits. 잔고에 있는 스플리트 토큰 수. Total supply splits. 블록체인의 총 스플리트 토큰 수. Daily reward split. 보유자에게 배포되는 Ultima 토큰의 일일 수. Current block. 블록체인의 현재 블록을 보여줍니다. Final block. 현재 반감기 기간의 마지막 블록을 표시합니다. My estimated reward. 스플릿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스플릿에 대한 보상의 대략적인 가치입니다. 귀하의 주소로 토큰을 받은 지 아직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토큰을 스플리트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마이 스플리트를 클릭하여 스플리트 디테일즈 섹션으로 이동하세요. 보상을 받을 준비가 된 토큰과 그렇지 않은 토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24시간 이상 경과한 스플리트에만 보상이 적립됩니다. 동시에 보상을 청구한 후에는 모든 스플리트 토큰의 연령이 리셋됩니다. 모든 토큰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한 후 화면 왼쪽 상단의 화살표를 클릭하여 스플리트 섹션으로 돌아가 Claim Reward 버튼을 클릭하여 블록체인으로부터 보상을 요청하세요. 확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스마트 커미션에 대한 경고를 참고하세요. 커미션은 100 스마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잔액의 스마트가 적은 경우 계약에 필요한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블록체인에서 보상 청구를 이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잔액을 예비로 보충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지갑에 스마트 코인이 충분한지 확인하고 제품 사용 약관의 동의함을 확인하는 상자를 선택한 후 Confirm 완료했습니다. 귀하는 보상을 성공적으로 청구했습니다. Okay.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Ultima 토큰 화면이 열립니다. 거기서 보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제품으로 작업 시 알아야 할 규칙입니다. 나가는 스플리트 토큰 트랜잭션은 1000개 중 단 한 개라도 모든 토큰의 수명을 재설정합니다. 서로 다른 시간에 받은 스플리트 토큰은 서로 다른 시간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스플리트 토큰의 최소 수명은 24시간입니다. 따라서 보상을 청구하고 이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토큰, 24시간 미만, 이 있는 경우 해당 토큰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큰과 함께 리셋됩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지원팀에 문의하시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